쇼.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GS25시의 신메뉴 도시락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GS25시는요, 늘 구정마다, 설날 추석마다 명절 도시락을 새롭게 출시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도시락을 준비해봤어요. 일명 이번 설날에 맞는 명절 도시락 편입니다. 자, 혼밥족들, 혼설족들, 여러분들 명절에 다들 또 서울 안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서울에 있거나 부산에 있거나.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특이하게요, 떡만둣국이 예, 여러분들 도시락에 포함이 되고, 또 LA갈비까지 여러분들 포함이 되고, 각종 전까지 해서요 명절 느낌을 물씬 나게 합니다. 이 메뉴 7,500원이래요 더럽게 비싸. 깔끔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거기 LA갈비, 돼지고기 김치찜까지 해서 주먹밥까지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친구들하고요 GS25시의 명절 도시락이라는 걸 준비해봤습니다. 가격이 7,500원 사악해요. 통신사 할인 받으면 6,000 얼마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솔직하게 비싼 건 사실이죠. 근데 뭐 LA갈비도 들고 떡만둣국이 또 즉석으로 요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미리 여러분들 저는요, 아까 보시다시피 그 육수하고 그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데펴왔어요. 국물을 벗어. 그래서 여기 명절 도시락은 3분간 예, 국물도 붓고 LA갈비하고 전도 해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느낌이. 대략 요런, 이게 국물이 엎을까봐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이게 특이한 점이 떡만 듣고, 아우 씨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 특이한 건데 떨굴 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예, 떡만 듣고 이게 이렇게 있고, 예, 요건 따로 물을 붓고 제가 이제 액기스를 분 거예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명절 도시락이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LA갈비, 그 다음에 각종 전, 그 다음 각종 나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요거하고 오늘 또 야식집에서 시킨 LA갈비가 부족할까봐, 예, LA갈비와 그 다음에 김치찜하고, 예, 이거 두 개의 가격은 3만원이에요. 놓고 여기 보니까 일단은 숟가락도 줘요. 네, 이렇게 숟가락도 검은색으로 준다는 거. 자, 떡만둣국부터 저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예, 가장 신기한 게 떡만둣국이더라고요. 아까 액기스를 벗어 3분의 1 떡만둣국을 먹을 수 있는. 와, 엄청 크네. 만두 엄청 진하네. 어서 와. 여기 여러분 떡도 들었어요. 맛은요, 사골 육수만 나요. 네, 사골 육수만 나고 맛있는데? 네, 맛이 없지 않아요. 요거는 김치는 아닌 콩나물. 그리고 여기 가장 큰 특징이 요거죠. LA갈비, 친구들. 야, 도시락에 LA갈비 퀄리티는 아무나 없죠. 이 LA갈비. 요거를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꾸물님, 자주 오세요. 간장 양념 맛있어요. 그리고 밥에 깨가 뿌려있네요, 여기 보면은. 먹음직스럽게 명절 느낌 나게 깨가 뿌려있어. 그냥 간장 양념이고요. 그냥 여러분들 갈비 양념 맛이에요.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역하고 뭐 예를 들어서 맛이 없거나 아니면 되게 맛있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짠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경 비싼 거 아니야, 아들아. 너 일본 가서 만원 주고 사온 거야. 일본 돈키호테에서. 이거는 여러분, LA갈비는 이렇게 먹어야 돼, 아들아. 이렇게. 꼭 여기 가상자리 붙어있는 거, 아, 뚝심 안 먹는 분들이 있는데 뚝심 무조건 먹어야 돼요. 아, 근데 LA갈비가 진짜 맛있네. 저 손으로 먹고 여러분들 따끔해요.
요렇게 LA 갈비. 요게 오늘 하이라이트 같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거 여러분들 진짜 명절 밥 먹는 느낌 나갔어요. 진짜로요. 이거 국물하고, 이 떡도 들었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 보면은 또, 꼬지도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꼬지, 부침개, 뭐 이런 거. 예, 삼색전, 뭐 그런 느낌. 맛있다. 여기 볶음 김치가 있네요. 아쉬운 게 있다면은, 겉절이 김치나 배추 김치가 없는 게 아쉬워요. 그냥 볶음 김치야, 이거는. 요거는 배달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온 거부터 다 먹고서 먹을게요. 아, 근데 LA 갈비가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맛없게 생겼는데 진짜 LA 갈비 느낌 나요. 맛있어요. 이쑤시개는 없는데? 잘못해서 이쑤시개 먹으면 큰일 나지, 친구들. 집에서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도 먹을까요? 둘 중에 어떤 게 맛있냐고? 근데 왜 이렇게 맛없게 생겼냐, 아쉽게 거? 야식 집거는 양념이 안 돼 있는데? 그냥 숯불 LA 갈비 이런 느낌인데? 이게 훨씬 맛있네. 양념이 안 돼 있어. 여러분, 도시락 LA 갈비 진짜 맛있어요. 양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근데 이건 여러분들 야식 집 건데, 여기에 파절이하고 쌈거리 있는 거 봐서는 싸먹는 용 같아. 이게 또 이렇게. 아우, 숯불 맛 지린다, 그냥. 진짜 갈비는 양념 맛으로 먹죠. 개인적으로 저는 청정원 양념인가? 정육점하고 슈퍼에 파는 곳 되게 좋아해요. 하나 더 이렇게. 이걸 여기다 찍어 먹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여기 찍어서 이렇게 양념이 좀 발라졌죠. 지금 현재까지는 되게 맛있는데요, 여러분들. 되게 막 나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여기 만두도 엄청 되게 실하고. 맛있다, 진짜 맛있다. 떡만두국 사골국이라 맛있네요. 아까 사골 에키스가 들어갔는데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동그랑땡. 동그랑땡이 또 있습니다. 여기 동그랑땡. 여러분들 명절에 다들 뭐 집에 안 가시잖아요. 안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집도 고향 가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집에서 밥 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요거 하나 사놓으면은 먹을만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유, 신남인 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양주 먹고 쓰러진 날 이후로 처음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산적 느낌 나는 것 같은데, 약간 인스턴트 너비아니 느낌. 예, 이것도 한번 먹어봅니다. 달달하니 맛있는데? 예, 동두니님 3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달달하니 밥하고 먹으면은, 뜨끈하니 밥에다가, 이렇게 얹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씨. 이렇게 해서, 밥하고, 이렇게 해서. 아유, 밥이 그냥 여러분들 이게 질이 안 좋네요. 생각보다. 확실히 이게, 편의점 밥은 질이 안 좋아. 도시락 밥은. 이렇게. 아이고, 그냥 먹어야 겁네. 여기 보시면은, 새우도 있어요. 예, 퀄리티가 나름 좋습니다. 예, 새우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새우는 약간 매콤한데요. 튀긴 거예요. 그, 부쳤다고 해야 되나? 새우 부침개 느낌? 지금은 여러분들 약간 제가 소통이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소개하느라고. 여기 보시면은, 당면이 깔려 있습니다. 네, 이게 히든인데, 아까 봤던 이 갈비, LA 갈비 밑에 당면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개인적으로 갈비 양념이요. 진짜 맛있어요. 예, 네, 갈비 양념이 생각보다, 예, 네, 퀄리티가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떡만둣국 맛인데, 사골 느낌 많이 나서, 여기 이렇게 말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김치찜 좀 먹어달라고? 참고로는 주먹밥이 히든으로 있습니다. 이거 먹고, 주먹밥에 김치찜 한번 먹을게요. 아, 신라면 형님! 나 그때 불쌍했어? 나 쓰러져가지고? 나 양주 그래도, 발렌틴인가 뭔가 발렌틴인가 그 12년사 혼자 다 먹었어. 그러고 뻗었어. 내가 근데 치맛살을 못 먹은 사람이야. 신라면 형님. 감사합니다. 네, 좀 어제 안 오셔가지고 뭔일 있나 했어요. 잘 먹을게요. 아, 그날 기절하셨어요? 네, 오늘 한번 기절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일단 먹방 좀 하고. 맛있어요, 친구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버섯볶음? 버섯볶음도 있어요. 표고 버섯볶음? 맛있다. 7,500원이 좀 비싸긴 한데요. 맛있어요. 하나같이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 이거는 이제 지짐이 같은데? 부침개 그냥. 어묵 부침개? 어묵만 나는 부침개요. 김치만 좀 따로 사가지고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7,500원에서 비싸긴 한데, GS25시에서 여러분들 파는 꼬마 김치 같은 거, 볶음 김치 말고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 시켜주세요. 잣 같은 애들 하는데, 네, 어려운 일 알아서 할게. 알았어. 그렇게 할게요. 방금 동그랑땡 먹었고, 이거는 어묵, 그런, 어묵류의, 그런, 부침개. 와, 근데 이게 진짜 진리다. 어우, 요거 여러분들, 양념이 뒤져보셔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양념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엄마 미안해.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유독 잘하시는 게몇개 있긴 한데, 예, 어렸을 때 많이 고생했죠. 네, 옛날에 뭐 무한도전에서 하 어머니가 요리 못한다고 막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하세요. 예, 완전 못하는 건 아니신데 양념 같은 거 이런 거좀 약간 아쉬우세요. 예. 엄마 미안해. 진짜 맛있네 이거. 아, 진짜 맛있어요, 양념.
여기다 밥하고 같이 먹어야 돼, 양념하고. 떡만둣국도요, 무슨 설렁탕 느낌 나면서, 사골 느낌 나면서 맛있어요. 떡도 들어있고. 아, 진짜 맛있다, 근데. 7,500원 값 하는 것 같아. 여기다가 새우튀김, 아까 새우 그 부침개 같은 거. 어머니 음식보다 편의점 도시락에 맛있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깐따. 하지 마라, 우리 엄마 이거 볼 수도 있어. 그만해, 편집해버리기 전에 시브랄로마.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당면도 아까 그 양념이랑 더 맛있는 것 같아. 오늘의 베스트는 LA 갈비네요. 달달 짭짤하면서 밥도둑이야. 두 번째는 떡만둣국. 나머지 여기 나물이 있는데요. 나물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편식된 간단히 안 먹겠습니다. 밥은 제가 좀 끓여 먹을까요? 새우가 목에 걸릴 뻔했네. 이렇게 해서 끝. 음료수 한 잔만 여러분들 먹고 가겠습니다. 미란다. 아 시원하다. 미란다 먹으면 끝맛에 뭔가 이렇게 딱 파인애플 맛 나는 그게 있는데 그게 존나 맛있어. 그러면서 딱 먹었을 때 입에서 뭔가 미란다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 약간 좀 뭐 사탕틱한 맛이 나면서 그게 맛이 있는데 그게 참 맛있는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지? 미란다. 미란다 딱 먹으면 그 느낌이 있지. 자 이제 주먹밥은 여러분들 저는 안 만들어 먹고 밥식으로 먹을게요. 비벼서요. 여기 이제 쌈거리가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쌈거리도 꺼내놓겠습니다. 미린다야? 미란다가 아니고? 아 그러네? 미린다? 알았어, 미란다가 아니요? 알았어. 친구들이 정확하게 하네. 니네들은 어떻게 또 그런 걸 잘하냐. 미린다가 맞구만. 친구들은 참 그냥 대들 먹는 거 앞에서는 천재요. 다들 그냥 먹는 거 앞에서는 호날두요, 메시요, 니네들은. 어쩜 그렇게 이쁘게 잘할대, 아들은. 자, 주먹밥 좀 비비고 갈게요, 친구들. 여태까지 김치찜에 한 입도 안 된 이유가 있다 하는데 조용해라 유튜브 아이들 삐진다 김우치야. 아유 시큼시큼하니 맛있네. 김치찜에는 여러분들 돼지고기 들었어요. 네 이렇게 돼지고기가 수육처럼 들어있어. 조용해 어떤 친구인가. 김치가 이거 실화냐 친구들아. 김치를 자르자. 이게 묵은지 같은데 요거를 잘러 친구들. 묵은지가 여러분들 밥하고 싸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요게 여러분들 원래 찢어먹어야 정답인데 저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대충 쫑쫑 자를 테니까 여러분들 결대로 잘라먹어. 김치는 진짜 결대로 잘라먹어야지 먹을 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들 못한다는 거. 요렇게 묵은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밥하고 이렇게 해서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죠. 스프라이트요? 요즘에 스프라이트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친구들. 네, 어떤 친구가 스프라이트 얘기하는데 여기 돼지고기도 같이 얹어서. 아우, 맛깔나겠다, 씨. 아까 접시가 필요하겠네. 이렇게 삼합으로다가 오.
원몰 타임. 아, 맛있네요, 친구들. 이 주먹밥하고 여기다가 묵은지 김치찜에 김치 올리고 이 고기 실한 거. 고기가 상당히 여러분 도톰합니다. 고기까지 이렇게 얹어주면은 요게 진짜 여러분들 개꿀이에요. 개꿀. 개꿀 개꿀. 나 이거 볼 때 중등이었어? 이제 고추에 그냥 자지에 털 좀 났겠구만. 어떤 친구인가. 이렇게 해서 김치하고 두부가 아니고 수육이에요. 수육. 수육 김치찜 그런 느낌. 이 와중에 자털남 실하냐 누구냐? 아니 이렇게 장명 센스 누구야 자털남. 하지 마라. 이게 웃겨 먹는데. 자털남이 뭐야 진짜. 하지마. 이게 LA 가입인데 여지껏은 무미건조해서 이 파절이하고. 아 자털남 진짜 하지마라. 누구냐 자털남. 하지마요. 어떤 분인가 진짜 막 너무 웃기네. 파절이하고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양념이 안 돼 있어서 숯불만 맨나. 딴따 존나 못생김 자털남 닮은? 어 인정? 어 나 못생겼어. 누가 뭐 잘생겼다고 했냐. 근데 여러분들 LA갈비는요 뜯어야 맛깔나. 그냥 뜯을게요 다시 또. 아까처럼 뜯어야지 맛깔나. 그냥 먹으니까 맛대가리가 없어. 끝에 있는 심지까지 먹어주고. 편의점은 여러분 다 먹었어요, 아들아. 아, 이게 양념만 돼. 내가 사장님한테 건의를 할게, 다음에. 사장님, LA갈비는 양념이야, 맛깔나요? 이렇게 내가 건의를 해야겠어. 누가 이렇게 숯불로 주냐. 내가 메가리 빠가지게. 내가 요즘에 이 야식집 자주 시키거든요? 혜자라서. 나중에 꼭 건의해서 리턴즈 방송 한번 보여줄게요. 뿔테 안경에 카메라 있는 게 뭐야? 뭐 내가 무슨 미션 임파서블이냐? 가제트 형사도 아니고 무슨 카메라가 왜 있냐? 그러게요. 가오점은 저번부터 왜 이렇게 양념을 아낄까요? 아우 이거 막 무미건조해 보여. 양념 해야 맛깔나지 이거. 내가 킹스맨이요? 뭘 킹스맨이요 이놈들아. 난 한국인인데. 토종 한국인인데. 야들아 오늘 쇼트트랙 본 사람. 여자 500m 결승전 본 사람 있냐 야들아? 친구들아. 여자 500m 결승전 본 사람 친구들. 그거 솔직하게 반칙 아니지 친구들. 심판새끼 그냥 두드러 패야돼. 그 판독관인가 뭔가 이 개브라 같은 새끼들이 뒤질라고 은메달 뺏어갔어. 은메달 뺏어갔어. 오죽하면은 해설위원 그 여자가 울었어. 자기가 심판이래. 자기도 쇼트트랙 심판인데 자기가 봤을 때도 전혀 그게 페널티가 아니래. 아 진짜 뺏겼어 은메달.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여자 그 메달이 500m 한 번도 없었다는데. 그리고 되게 좀 우리나라 좀 짜증났던 게 그 언론사나 방송사들이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박탈 당하고 나서 페널티 당하고 나서 바로 걔한테 인터뷰를 하면은 그니까 당연히 가슴이 아프고 똥 씹은 표정 짓고 울먹울먹거리지. 거기다가 소감이 어떠냐고 처음 물어보고 있는 개 무개념 새끼들 진짜. 나 그 리포터 때려 죽일 뻔했어 어떤 여잔가 진짜. 오 막 그 표정 관리 안 되는 거야 아까 봤더니. 근데 애가 좀 멘탈이 세더라고 20살인데. 맞나요? 최민정 씨 맞나요? 예. 그분이 나름 멘탈이 세가지고 울진 않았고 그냥 울먹울먹만 하다가 진짜로 막 평정심 갖고서 인터뷰하던데 진짜 두 번 죽이는 거야 사람. 어쩜 그렇게 그래?
참 진짜 우리나라 참 방송사들 언론 플레이들 그냥 X같애 기레기 새끼들. 아 그거 심판이 캐나다 심판이야? 알고 보니까 X같네. 그래가지고 자국 밀어준 건가? 와 진짜 완마 또 토리노 올림픽 생각나게 하네. 진짜 내가 속상하더라고. 내가 울 뻔했어. 나 런닝머신 뛰고 있는데 내가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진짜 막 번복하고 싶었다니까. 맞아, 꾸역꾸역 참으면서 다음 경기 마음 잡고 한다는데 얼마나 이뻐 보이던가. 걔는 진짜 사람이 됐어. 걔는 금메달 무조건 타. 내가 그냥 메달 뺏긴 기분이더라고 친구들아. 하나만 더 먹을게요 친구들. 하나만 더 먹고 김치찜 좀 먹을게요. 안경에 회색 면하고 뭐 회색이 뭐야 하더라? 뭔지 모르겠는데. 이 와중에 심판 대가리 젬베 머신은 뭐냐 김오찌야. 너 이상한 드립 하지 마라. 아니 아까부터 넌 생뚱맞은 드립만 해. 니 대갈동은 씨부랄 탁구 야끼냐? 이상한 좀 드립 좀 하지 마. 저 새끼는 아까부터 뜬금없이 이상한 드립이나 하네. 주제에 어긋난 발언을 하고 자빠졌네. 자 다시 여러분들 김치찜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A 갈비는 조금 물리네요. 네 조금 물려서 김치찜으로 살짝 구, 네, 넘어가는 걸로. 네, 승부기 어서 오고, 손좀 닦고요. 김치찜 먹는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김치를 제가 잘라놨던 게 있는데, 이 주먹밥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수육보쌈, 네, 여기 고기를 여기다 얹어놓으면은, 이렇게 맛깔나게 또. 다 먹고 방종해야 하는데 모르겠는데? 남자 계주는 올라갔잖아요. 남자 계주는 1등 할것 같은데? 엄청 잘하던데? 그리고 남자 계주에 금메달 단에 있어가지고, 뭔가 든든해, 그냥 걔 보면은. 걔가 바튼 터치 하면 든든하던데. 원래 안경 써야 하는데, 집에 안경이 안경 모으는 게 취미예요. 안경이 집에 알이 없어. 거의 100개? 진짜 허세 아니고 100개 정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피규어 모듯이, 그냥 뿔테나 종류 상관없이 안경 모으는 게 취미예요. 아이고, 겨울이님, 아, 감사합니다. 에 사랑해. 예. 맛있게 먹을게요. 네, 오늘도 풍선 많이 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뭐 브랜드를 떠나서 안경 막 특이한 거 있으면 모으고 그래요. 여기 김치가 없어서 김치를 아우 요 김치 봐. 김치 한번 그냥 실하게 통째로 한번 먹어볼까요? 이 밥하고 싸서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여기다가 고기 수육. 이제 여러분들 그 돼지고기 김치찜의 매력이죠. 겨우잉님이 풍선 쏘면 깐따오빠 미안해하는 것 같아 백수라 그런가? 아니에요. 아니 내 방송에 자주 오는 겨우잉님이 요즘에 일을 쉬신데 근데 맨날 같이 별풍 거의 막 1000개 넘게 쏴. 많으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잠깐 먹방하기 전에 드립을 쳤어. 아, 겨우잉님, 일도 안 하시는데 가랑이 찢어지는 거 아니요? 막 이랬거든. 다들 알아서들 야. 다들 뭐 못쓰면 알아서들 하고. 다들 얘네들 뭐, 아프리카는 여러분들 셀프예요. 다만, 여러분들 있는 선에서만 쏴. 그, 가끔 가다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무리하게 별풍선 쏘다가 막 이상한 기사 나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만 안 하면 돼요. 예,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들 예, 자기들이 벌어서 쓰고 모아서 쓴다는데, 예,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셀프로 쏘는 건들 뭐 저는 뭐할게 아니죠. 어쨌든 능력이 되니까 쏘는겨? 어떤 분인가? 교호님 내비도.
전주 소녀야. 김치를 좀더 먹을게요. 김치찜이니까. 오, 요 김치맛이. 요거도 손을 한번 찢을게요. 한번 찢고 깔끔하게 닦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손으로 찢어 먹어야 맛있어, 김치는. 결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면은, 요거를, 요 돼지고기 있지, 여러분들 수육. 수육에다 이렇게 싸서 먹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김치찜의 기본이야. 이렇게. 이게 진짜 맛있어요. 한번 더. 이 결대로 찢어서, 아, 잠깐만요. 결대로 안 찢어지네. 결대로 쭉 하고 찢어서, 이 돼지고기를 찾아야 돼. 돼지고기에 이렇게 감싸서. 맛있어요, 진짜. 한번 더, 이렇게 싸서. 아이고, 40이 이게 누가 쐈어요? 좀 알려주세요. 누가 쐈어요? 넘어가서. 여기다가 밥까지. 좀 시큼시큼 하거든요. 아, 지팡이님, 감사해요. 예, 잘 먹을게요. 아까 먹방 전에 싸주신 분인데, 감사합니다. 짤풍이신 것 같아요. 맛있어서 한번더 먹을게요. 네, 맛있어서. 와, 김치 진짜 실하네요. 이렇게 놓고, 여기 고기 수육을, 보쌈 수육. 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먹는 거야, 원래는. 아까 여러분들하고 도시락 그 소개한다고 깨작깨작 먹은 건데,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이고, 민턴이 형님, 짤풍 감사해요. 아니요, 이거 배달시킨 거예요. 두개 합해서 오늘은 3만원. LA 갈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아우, 한번더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다. 계속 뭔가 중독되네요, 김치찜. 고기 찾아, 산멀리. 고기가 이게 포개져 있는데, 고기를, 여기. 있고. 김치찜이 흐트러져서, 흐트러져서. 김치를 다 잘라놓고 젓가락으로 편하게 먹으면은 김치찜이 맛이 없어요. 예, 그게 김치찜 아까 내가 먹을지 몰라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 이게 진정한 방법이라고 알려드리는 거야. 김치찜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번거로워도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그렇게 먹지,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은 저는 다시 손좀 닦고요. 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얘기한 저분 말대로 좀 그렇게 먹을게요. 손으로 먹으면 더 짜져서 맛있나는데 재미없어, 이 비용신 새끼. 어떻게 또 웃겨보려고 지랄을 연병 2단 엽차기 하고 자빠졌네. 안 웃겨! 누구냐, 너, 닉네임. 디려야! 니 닉네임처럼 디럽다, 이 시브랄로마. 이 드립 자체가. 이 비용신 그냥 고주망태 같은 새끼야. 늙은이 드립 치고 있네. 아니, 뭐, 재밌는 줄 아나 봐. 어떻게 하면 웃겨보려고 드실하게 노력해. 그냥 자연스럽게 가. 넌 태생이 안 웃겨. 보면은. 왜 웃기려고 노력을 할까? 저마다 파트가 있는데? 조용하게 그냥 노래방 가가지고 발라드만 주구장창 부를 새끼가 그냥. 김범수 노래 같은 거만. 병신 새끼가.
댄스 하려고 오지간히 오두방 정가. 자, 이 와중에 좀 짭짤하게 먹었으니까, 미린다. 우리 친구들이 알려준 미린다 좀 먹을게요. 특유의 그 역시나 여러분들, 미린다만의 느낌이 있네요. 네, 끝맛이. 미린다 먹었자 끝맛이 그 사탕 먹는 것 같아요. 네, 사탕 이렇게 빨아먹는 느낌이. 그게 참 나도 좋은 것 같아. 자, 여기다 내려놓고, 마지막 좀 밥하고 여러분들 고기하고 좀 먹어볼까요? 네, LA갈비 남은 게 있는데, 요거는 쌈하고 또 먹겠습니다. 네, 여기가 또 쌈을 줬어요. 숯불이라서 양념이 없어서. 예, 이렇게 해서, 네, 쌈을 또 먹겠습니다. 얹고, 여기다가 파절이, 또 여기다 또 얹어주고, 그 다음에, 마늘도 쌈장 찍어서 얹어주고 고추도 하나 얹어주고 이렇게 해서 메뉴 오늘 여러분들 야식집 거예요. 제가 맨날 야식 시키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킨 거예요. 뭐 여기 가우동 사시는 분들은 은근히 다 알던데요. 제가 시키는데 예, 그 가성비 좋은 여러분들 예, 야식집이에요. 여기가 그, 뭐, 쌈은 처음 먹어본 것 같은데. 목소리가, 홍기요? 홍기면 누구야? 이용기 얘기하는 건가? 아니야, 나 노래 못해요. 뼈 없는 걸로 썼어, 뼈 없는 거. 나머지는 이거 뭐, LA갈비 짜투리인데, 이제 못 먹겠다, 친구들. 요거는. 이제 못 먹겠다. 요거는 하나 쌈 좀 싸먹어야겠네. 근데 뼈가 있네. 이거 하나는 뼈 좀 잘라내고. 이거 여러분들, 찌끄러기는 이제 식어가 맛없고, 쌈 한 번만 더 먹을게요. 니네 홍록기는 누군 줄 알아? 홍록기 알고 드립치는 거냐, 친구들아? 솔직히 쇠숟가락보다 나무숟가락이 더 맛있지 않으면 하는데 난 소리 때문에 먹는 건데 그런 건 모르겠는데 난 된장찌개 먹을 때는 쇠숟가락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그 특유의 그 뚝배기 닿는 소리가 있거든? 된장찌개 먹을 때 그게 뭔가 맛있게 하는 것 같아. 한 번 더 여기다가 그럼 이번에 쌈장만 넣을게요. 이렇게. 계속 켰는데 팬인척 오지네 하는데 내비로 더 오랜만에 왔을 수도 있잖아. 친구야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오랜만에 왔을 수도 있잖아 저 친구가.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해. 얘네들은 물어 뜯으려고 해. 아프리카 애들은 쌈닭이야. 죄다 물어 뜯어 그냥. 밖에서도 그러지 말고 친구들아. 안 보인다고 이렇게 물어 뜯으면 이렇게 쓰냐. 물을 수도 있지. 국물 원샷 해주세요 하는데 김치찜이라서 좀 국물이 좀 짜요. 좀 짜가지고 원샷은 못해. 기려야 이 와중에 건빵은 조용히 해 이 지랄 하는데 아까부터 너는 너도 건빵이야. 저 새끼는 닉네임도 착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더러운 행동만 하네 진짜로. 아유 디려 이 씨브랄로마 이 작같은 새끼야. 너나 조용해. 그냥 대활통에다가 씨브라 그냥 이거 김치찜 들이붓기 전에 아유, 비용신 삽대가리 새끼.